11월 17일 수능 100일 기도 회향을 봉행했습니다. 지난주 11일에는 수험생에게 정성을 담아 응원의 초콜릿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능 100일 기도 회향에는 37명의 수험생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각 교시마다 증심사 대종스님이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험생 모두에게 바라는 결과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11월 16일 길따라 절따라에서 연동리 석조열의 좌상, 익산 미륵사지, 고도리 석불입상, 왕궁리 유적 완주 송광사를 다녀왔습니다. 총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지스님이 꼭 보아야 할 포인트를 설명해 주시면 열심히 듣고 실제 답사지에 가서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답사지인 연동리 석조열의 좌상은 326cm나 되는 웅장한 광배에 7개의 화불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아름다웠습니다. 머리는 유실되어 근래에 다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시대의 유일한 단독 석불로 의의가 있어 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륵사지에서는 당간지주 보건한 석탑, 가마터 등을 둘러보고 보건한 석탑 앞에서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관한 국립익산박물관에서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하는 도중에 나온 사리병, 사리호는 전시실 수리로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왕궁리 5층 석탑에서 나온 사리 장엄구들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엄구들을 통해 도금기술, 유리기술 등 백제시대에 화려했던 기술과 장인정신을 조금이나마 짐작해봅니다. 고려시대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고도리 석불입상은 남녀로 구분되어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독특한 석불이었습니다. 답사객들은 어떤 석불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해보려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왕궁리 유적에서는 핵심 포인트인 5층 석탑, 정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화장실터, U자형 수로를 둘러보며 백제왕도의 흔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백제 유적과는 연관성이 없지만 시간이 남아 완주 송광사에 들러 사천왕문, 종각, 대웅전 등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거대한 소조 석가열의 삼존불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올해 마지막 익산 답사에서는 백제 불교의 흔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내년 3월 일본 답사를 통해 백제 건축물과 불상 등 실제 유물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김장 울력을 했습니다. 28일 아침 일찍부터 무가, 미나리, 당근, 청각 등을 썰어 속재료를 준비했습니다. 29일에는 절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베테랑 봉사자분들이 모여 배추의 양념을 맛있게 버무렸습니다. 주지스님과 대종스님들도 배추 옮기기, 김치통 나르기 등 봉사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손을 보탰습니다. 모든 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신 덕분에 오전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총 280포기 중 두 박스는 자비신행회에 전달했습니다. 봉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증심사 궁전제과 두꺼베이커리에서 후원한 맛있는 빵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나눠주는 찾아가는 해피베이커리. 지난 10월 14일 농성초등학교 150여 명의 저학년 아동들에게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나머지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빵을 나눠달라는 선생님들의 요청에 11월 10일에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중현스님과 증심사 봉사팀이 학교 교실에 간이빵집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고학년 160여 명의 아이들이 손님으로 와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스님의 모습에 신기한 눈으로 인사하는 아이들. 어떤 빵이
맛있을지 고민하며 차례대로 원하는 빵 3개를 선택했습니다. 순식간에 준비해온 빵이 다 나가니 이번 해피 베이커리도 대성공입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곳으로 행복한 빵을 나눌지 기대됩니다. 4대 종교가 생명과 환경을 이야기하며 20년 동안 광주에서 이어온 무등산 풍경 소리가 172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잊혀진 계절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라는 주제로 11월 22일 광주 동구 인문학당 앞마당에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음악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국악인 김단비의 애절한 해금 연주와 보컬리스트 이뭉의 노래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과 원불교 농성교당 정세환 교무, 아하 갤러리 관장 최명진 목사가 참담한 현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음 무등산 풍경소리 음악회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월마다 사랑이 담긴 따끈한 피자를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중현 스님의 행복한 피자 가게가 11월 26일 문을 열었습니다. 증심사 대중스님, 증심사 봉사자와 더불어 대불련 총동문회 임원진도 봉사에 참여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반죽, 재료 손질, 토핑을 열심히 해서 맛있는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주지스님과 봉사자들은 대불련 총동문회 임원진에게 피자 토핑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메뉴는 소불고기 베이컨 피자, 새롭게 만든 새우 피자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초대 손님은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 온 70여 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방금 구워낸 피자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더 주세요 라며 아이들이 손을 들면 봉사자들의 손과 발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신메뉴인 새우 피자가 아이들과 봉사자들 모두에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지며 행복한 토요일 오후를 마무리했습니다. 산신기도는 예로부터 큰 산의 수호신인 산신님께 정성을 드리는 기도로 가장 전통적인 신앙입니다. 증심사 산신각은 광주의 진산, 무등산의 산신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산신기도는 기도의 성취와 응답이 빠름으로 사업이나 상업의 번창, 학업 성취, 병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특히 영험이 있는 기도입니다. 증심사에서는 2022년 10월 8일부터 산신기도를 시작하며 산신각 인등에 동참하신 분들을 축권해드립니다. 부디 수의 동참하시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